의장님께서는 2004년 6월 5일 투표를 통해서 이 국회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당시에 이 참석의원 235명 중에서 217표를 얻어서 17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이 되셨는데, 그 이전까지의 어떤 국회의장 선출 과정과 어떤 뭐 차별점이 있었던가요? 그 이전에 쭉 하니 국회의장은 대부분 그 대통령이 이 점지한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국회법에 그 의장은 선출하게 본회의에 선출하게 돼 있으니까 이 선출이라고 하는 절차는 이제 같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쭉 하니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통령이 다 낙점을 해서 그 사람이 된 것이 이제 지금까지 그 의장 선출이었고 나 때에는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의장을 누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측근한테도 한마디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이 대통령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다는 것은 언론이 하도 보도를 해서 뭐 정치적인 스승이니 뭐 어쩌고 사분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다 알려진 것이고, 하니까, 우리 그 여당 내에서도 누가 자기 마음속에서라도 내가 한번 이번에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의장은 뭐 김원기가 선수도 내가 여야 합쳐서, 육선 의원은 그때 나 하나였어. 여야 합쳐서. 그러지, 뭐, 대통령이 반대할 리도 없지. 그러니까, 여야 할것 없이, 김원기가 안 컸다면 모르지만은, 허겄다고 하면은, 딴 사람이 경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얘기가 없었어요. 안에서도 대강 그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는 당은 당대로 이제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시켜가지고 안에서도 그런 게 별로 없었고 여당도 자기 후보 뭐 어떻고 또 그런 논의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7대 총선 직후에 이미 그 의장님께서도 의장으로서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거라는 예측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그 의회의 어떤 그 대표자로서 또이 관리자로서의 그이 어떤 운영 철학이랄까요? 또 계획 같은 것들을 갖고 계셨습니까? 준비를 하셨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내가 뭐 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나는 오랫동안 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게 말이 입법부인데 입법부가 아니다는 생각을 너무 이 절실히 많이 해봤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입법부가 명실상부한 입법부가 되도록 해야겠다. 핵심적인 관건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 보셨습니까? 그 입법다운 입법부로 되는 거에 핵심적인 관건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입법부가 입법부답지 못한 것은 어디가 있냐면은, 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 그 헌법 자체가
모든 권력이 대통령 권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권력의 그 절대적인 영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의 그이 둘러리 비슷한 것이 입법부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율성과 독립성을 그 실제적으로 갖느냐. 거기에 내가 그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입법부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개헌을 어떻게든 추진해서 그 법적으로 틀 자체를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내 평소의 소신이었고 의장이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지향한 거지. 예, 국회 위상 강화요. 네. 예. 2003년 7월 그 국회법 개정으로 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도 이제 적용이 됐을 텐데요. 이런 어떤 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라는 게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국회 위상 제고나 또 혹은 이 국회의장의 중립성 이런 강화에 예,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뭐 그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예.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내 경우에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면은 그 법정신에 실제적으로 충실해야겠다 하는 자세는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장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 바로 아래가 이 여당 대표 또 여당 원내대표 또 이제 의총 같은 것이 하지만은 의장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오가는 길에서라도 이 여당의 문턱을 밟은 적은 없어요. 여당의 문턱을 당이건 국회 안이 되었건 내가 그 여당의 문턱을 한 번도 밟은 적이 없어. 개인적으로도 철저히 그건 그랬고 내가 이 주최해서 어떤 모임을 갖건 어떤 그저 골프 치는 것까지도 여야를 거의 같이 한다 하고 이 여당 쪽에 치우친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숫자가 그쪽이 많고 인연이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그쪽이 더 많았겠지. 하지만은 적어도 여야를 같이 한다. 그러한 그 노력을 내가 많이 했어요. 가령 술한 잔을 하더라도 그렇고 내가 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내가 대통령이 주최하는 최고위원회 거기에서 내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때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고 할때그 신문에 보도가 상당히 됐어요. 그것이 우리만 여당만 이렇게 초청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야당 그이 지도자들, 야당 중진들도 여당하고 같이 초청해서 이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그래야 정치 개혁이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뭐 전체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이 상당히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내가 이따 그 보도도 보여줄게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 의장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전부터 내가 갖고 계셨던 갖고 정치철학이시라는 거죠. 있었고, 예. 또 그때 내가 이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이 총재일 때 내가 그거, 부총재인가, 최고위원인가 하면서, 그때 그 회의에서 우리나라 그때 정치개혁 특위를 만든다는 최고위원회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치개혁은 정치 모든 문제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개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그러한 권력 분산이 아니고는 딴 개혁은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실효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 집중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딴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어.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한번 등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 정당의 이 최고위원인가 부총재인가 하는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 모든 정치 폐해는 대통령 권력 집중에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한 것이 옛날 병이 도진 거 아니냐. 어?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그걸 보도를 꽤 했어요. 했는데 난 그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입법부가 독립을 하려고 하면은 권력의 집중이 없어야 되고, 내가 적어도 국회의장이 이것이 하면서는 지금 헌법 아래에서라도 철저히 국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하는 자세가 처음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또이 야당 중진들도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 그런 쪽 개헌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예. 않고는 이 입법부가 입법부 노릇을 지금 헌법화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예. 그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대통령은 국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거나 간섭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정치 철학을 하고 같이 가졌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있을 때 내가 국회의장을 할때노 대통령이 한 번도 내 후임 때도 그랬지만은 국회의 어떤 정부에서 낸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고 뭐 정부가 국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뭐이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예.